오늘은 아카시아 꽃 효능과 효소 만드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카시아 꽃은 아름다운 우정과 청순한 사랑이라는 뜻이 있고 어린 시절 그리운 옛 추억과 낭만을 생각나게 하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벌꿀의 70%는 이 아카시아 꽃에서 나오게 된다고 하며 양봉농가의 삶의 터전이 되는 중요한 식물자원이 됩니다. 꽃은 황색이나 흰색의 모습을 하고 꽃잎은 5개 수술은 10개로 4월 말부터 6월까지 꽃이 만발하게 됩니다. 아주 멀리 있어도 꽃향이 진동을 하고 향이 너무 좋기 때문에 차나 발효 효소를 만들어 약용 및 식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카시아 꽃으로 발효 효소를 만들어 먹으면 천식과 가래를 없앨 수가 있고 환절기 기관지염을 막고 면역력을 개선시키게 됩니다. 기존 항생제로도 잘 듣지 않는 내상에 생긴 염증 개선에 뛰어난 효과가 있으며 꽃에 함유된 로비닌 성분이 해독작용과 인뇨작용을 일으킵니다. 특히 환기보다 나은 약재로 아카시아 꽃을 꾸준히 먹을 경우에 식욕부진과 부종제거 위장병 개선이 됩니다. 그리고 활성산소와 산화적 스트레스로 인한 발암물질을 제거하고 인체 곳곳을 보호하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꽃 외에도 뿌리를 굴취해 달여 먹으면 위궤양이나 위암의 특효를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카시아 아비신 성분으로 인해 암세포의 발생 및 성장을 억제해서 항암치료에 큰 도움이 된다고 알리기도 했습니다. 현재 국내 실험에서는 아카시아 꽃 추출물이 높은 항바이러스 효능이 있음이 분석되기도 했습니다. 이 중 입가에 물집이 발생하는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대해서 높은 치료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피부 수포와 염증 제거로 여성들의 화장독을 없애는데 좋은 작용이 있습니다. 효소를 담그실 때는 이제 갓 피어난 꽃봉오리를 주로 사용하는 게 좋고 하루 사이에도 꽃이 금방 활짝 피기에 적절한 타이밍을 맞춰 채취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둘 다 동시에 채취해서 집에 가져와서 소쿠리나 채반에 담아놓습니다. 그리고 물에 소금 한 스푼 정도 풀어놓고 가볍게 헹구는 식으로 살살 흔들어 가면서 씻으면 자연스레 소독이 되면서 이물질도 빠지게 됩니다. 너무 되게 씻으면 꽃이 다 떨어져 나갈 염려가 있으니 참고하시고 물기가 완전히 빠지게 되면 이때 효소를 담그시면 되겠습니다. 효소나 담금주는 산패를 막기 위해 유리용기나 항아리에 담는 게 좋고 소독된 용기에 설탕을 층층식으로 골고루 넣어줍니다. 설탕 비율은 1:1 정도가 적당하고 설탕을 너무 적게 넣으면 산패가 생길 수가 있으니 좀 더 넣으셔도 됩니다. 마무리는 비닐을 씌워서 꽉 밀봉하면 되고 3~6개월 정도 발효시킨 다음 사용하시면 됩니다. 숙성된 것은 맛이 은은하면서 향기로운 꽃향기가 나게 되고 물에 타서 먹거나 나물이나 국거리 등의 음식을 만들 때 향신료로 사용하면 맛과 향을 듬뿍 만끽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아카시아 꽃에 튀김가루 입혀 튀겨 먹으면 맛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별미가 되니 한 번씩 만들어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뿌리를 약용으로 쓸 경우에는 그늘에 말려서 1회 3~5g에 200에 물을 넣고 물의 양이 반이 되도록 달여서 복용하시면 됩니다. 아카시아 꽃은 생으로 따서 먹어도 별다른 부작용은 없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구토와 설사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 적당히 드셔야 합니다. 또한 간혹 체질에 따라서는 과민성 반응과 가려움증, 통증, 무력감 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끝으로 아카시아 꽃은 꼭 청정 지역에서 채취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고 꽃에는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으니 한번 씻은 다음에 잘 건조시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